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잡혀서 작사 여러분들이나 온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집 밖을 나가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네?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못 들어오게 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면서 다양한 방역 활동 또 거기에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정성인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비 오는 날에 이게 그죠? 이 사진 마지막 사진. 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사진, 그죠? 비가 묻어서 이게 땀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진 보면 참 마음이 예달파요, 그죠? 비 오는 날에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는 정성희님 참 대단한 열정이세요. 첼로, 이분은 왜 이걸 첼로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첼로라, 왜 첼로라고 했을까, 그죠? 왜 첼로라고 하셨을까? 말 발굽을 바꾸는 장면에 이제 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심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깊은 뜻이 있나요? 열심히 사진 찍는 연습을 끝없이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으면 좋을 텐데 썩히 딱히 그런 것 없는 것 같아. 출근길, 눈 오는 날에 출근길인가 봐요. 출근길. 이 사진은 뭔가 그죠? 참 재밌어 보여요. 초현실주의적인 감각의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거친 듯한 느낌에. 우리가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 장 보면 저는 한 100만 장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종의 이제 소믈리에죠. 와인의 다양한 가치를 알아보는 소믈리에잖아요. 사진에 대한 소믈리에. 그렇다면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거의 다 뭐 그냥 파악이 되거든요. 뭐 자랑질 같아서 좀 웃기긴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들은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야생 사진을 즐겨 찍으시는 분 아니신 것 같고 우리 필립 손님 풍경사진 참 즐겨 찍으시는데 오늘 사진도 기분 좋아요. 아이들 사진은 필립 손님 찍은 사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누가 찍어도 정답이잖아요. 안점수님의 사진 교감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을 동시에 올리셔서 크롭한 사진 비슷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따로따로 다 다른 사진이군요. 컬러면 컬러, 흑백이면 흑백으로 올려주시고 사진을 몇 장 이상 제목과 자기 나름대로의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규님 조양방지 카페. 이 사진 한 기업이 사그라져가는 그런 과정을 잘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참 좋아요, 그죠? 자기 역할이 다 끝난 듯한 저울들. 이게 보면 또 떨어져 나간 문짝 누군가 또 걸어가고 있네요. 사진 썬데이 서울 이런 잡지가 보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이거 몇 년도 잡지입니까? 이게 10월 10일 날 된 건데 이야 참 오래전 잡지예요. 요즘은 이런 잡지 보기 힘들죠. 뭐 좋은 잡지 많지만은 그때 당시 사진들인가 봅니다. 예. 사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죠. 기록이라는 것은 사진만큼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을 묘사하긴 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사진은 직설적으로 저희한테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강형규님의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일본 작가 중에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제목이 닮은 건축의 묵시록이라고 한 홍콩 구룡반도의 아파트들을 찍은 그게 이제 옛날 오래된 아파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도시 재개발을 하는 사진을 한 30년 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의 묵시록이었어요. 그래서 1989년도 5월 홍가는 잡지에 실렸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89년도 5월에 저는 동경은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는 도쿄와 아타타카이 후유하는 전시를 니콘 살롱에서 했고 니콘에서 했고 그 앞에 제 앞페이지에 그 양반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홍콩을 촬영했던 그 작가가 건축의 묵시록이라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건축이 우는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가 나는 그런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조양방직의 사진을 보면서 참 그렇게 울림 있는 사진을 찍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35년 전에 벌써 일본 사람들이 홍콩의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에 재개발하는 것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도 다른 나라의 처지나 또 자신의 표현을 위해서 갈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점수님, 군대 가는 거하고 기분이 비슷할까요? 뭐 이거는 그죠? 계속 머리만 밀고 있다. 크루즈업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만 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혼을 울리는 사람도 오서택님. 아, 뉴욕에 가서 재즈 바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참, 뉴욕 좋죠? 재즈를 들으려면 저도 혼자 작업실에 있으면 재즈를 즐겨 틀어놓고 있습니다. 제 차에도 재즈를 즐겨 틀어놓고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악이라는 건 어떤 시절이 아니면요. 음악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귀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재즈는 자유의원의 음악이다 그래서 재즈를 들어보려고 여러 번그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재즈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재즈를 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일정 나이가 되니까 재즈가 자연스럽게 귀에 그냥 묻어들고 체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재즈가 안 들리더니 이제는 들리는구나. 예? 또 저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젊으셨을 때는 아버님이 그 옛날 가수들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틀어놓고 아침에 나가고 나시면 제가 얼른 그 팝송으로 바꿔서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자, 뭐 나훈아 이런 거 다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앉으면 가끔씩 이미자 씨와 나훈아의 노래를 듣게 되네요. 역시 그런 노래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홈커밍 데이, 머드볼 2019년 홈커밍 데이의 사진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 다이내믹하네요. 네, 움직임 보세요. 예. 범수님의 아, 뭐 듣게. 아이고, 이거 젊은이들 특권이죠. 이야, 다이내믹하고 멋있습니다. 아, 볼만하네, 이 사진.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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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그죠?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사진 오랜만에 제대로 봤네요. 여러 사진 부분 중한 부분의 예술, 이 세계의 체험이랄까, 도전이랄까, 호기심의 부름을 거부하지 못하고 두 번째 참여자 마지막 작을 올려봅니다. 네, 누드나 세미누드 이런 걸 찍으신 모양이에요. 누드 사진 재밌죠? 그죠? 처음에 누드 사진을 이제 찍으러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제가 옛날에 누드 사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일반들이 사진 찍으러 들어가가지고 모델에게 눈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 뒤에 숨어라. 카메라 뒤에 숨어서 꼼꼼히 자기가 찍고 싶은 걸 찍어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첫 수업은 되게 누드를 찍기를 되게 버거워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여체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라인이라든지 아름다움, 생동감이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또 특별한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기론님, 그의 겨울 호미곶에서 호미곶 사진 한번 볼까요? 아, 호미곶. 아, 호미곶 좋네요, 사진이. 그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기울이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들어가서 또 땅, 저기 바다의 느낌. 파도 치잖아요. 동해 바다, 파도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잘 잡혀 있다. 뭐 이런 정도네요. 그죠? 박창희님, 아틀란티스. 이거는 같은 사진의 연속적인 사진이라고 보아지고요. 필립 손이 참 이거 부지런하시다, 그죠? 오늘 만난 산천 제법 쌀쌀한 날씨.
됐다. 1번, 2번. 아, 1번, 2번은 다른 건물입니까? 같은 건물입니까? 아, 다른 건물일까요? 확인이 잘 하기 힘드네요. 봄이 오는 그런 과정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반미대 선생님, 부산은 골목 도시이다. 우리 반미대 선생님들 참 열정 대단하세요. 네, 찍어내는 거 보십시오. 그저 아, 그러듯 하네요 이런 사진들. 아, 우리 선생님 참 화각도 좋으시고. 하리양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입니까? 아, 이참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 이거는 이제 응모하신 사진인데 제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탈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리양님은 시 사진을 찍는데 일정 부분 자기 수준과 자기 색상,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견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뭐 사진 지금 뭐이 포토샵이라든지 또 뭐라 그럽니까? 또 후보존 관련해서 좀 미숙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자기 못하면 남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폐허가 된 듯한 느낌의 이 광경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군요. 아, 이 건물이 쓰러져 있는 것은, 그죠? 저는 이 건물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은, 노목이 쓰러져 가는 느낌이 들고요. 노목이 쓰러져 가는 걸 보면은, 한 거인, 한 인간이 쓰러져 가는, 쓰러지는 게 아니고 쓰러져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난데없이 마지막에 아이 사진이 왜 등장했을까요? 하여튼 양철수님은 사진의 가치에 대해서 철저히 잘 알고 계시고 그걸 잘 활용하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뭐또 필리핀에서 맨날 어려운 사람 돕기 하시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좋아하는 골프 단추 골프보다 더 좋은 사진. 골프보다 좋으면 좋죠. 이거를 열심히. 하늘에서 찍고 계신 모양이에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사진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방향도 찍어보고 저 방향도 찍어보고 그러면서 사진이 드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하늘에서 본 지구 이래가지고 이제 헬리콥터 타고 찍는 작가 있었잖아요. 외국 작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그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대단히 이 익숙한 것들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느껴집니다. 아, 사진보다 사인 사진도 좋지만 사인이 아주 특별한 사인을 하고 계시네요. 이야, 이분 작품 많이 올리셨다. 바다가 특히 취미이신 것 같습니다. 바다를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색깔을 내는 그런 것 같아요. 노출이나 이런 게 탐색에 적당히 잘 조합해내시는 분 같습니다. 36장이나 올리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홍기천님, 아름다움 속에 강함이 있다 볼까요? 아, 차 어디에요? 차 선전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입니까? 난데없이 등이 하나 나오고 그죠? 이거는 제목과는 아름다움 속에 강함이 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든 사진입니다. 서구에서 중부까지 걸었다, 뭐 그죠? 골목 사진을 부지런히 찍으셨습니까? 아, 가방을 메고 창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양이입니까? 개양입니까? 사진이 사진을 하루에 자기가 열심히 찍은 사진의 동선이 표현된 것 같군요. 걷다가 주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자기만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아침부터 반가지 사진 찍었어. 그랬다고. 뭐 그랬다고. 뭐 이런 정도 예. 자기 이야기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무엇을 정확히 보았노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냥 누구든지 사진을 열심히 찍잖아요. 찍지만 그걸 정리하는 능력은 참 얻기가 힘이 들거든요. 정성인 님의 세병교 산책길에 보이는 풍경. 보이는 풍경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본 풍경입니다. 예? 보이는 풍경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본 풍경을 찍어라. 내 밖에 볼수 없는 풍경을 찍어라. 이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찍으면 그렇잖아요. 남 따라 살면은 그냥 뭐 세월 다 그냥 헛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는 대로 살면은 되는 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자기 자유의지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사진을 보라는 거죠. 네, 어우, 이 사진 눈이 시원하네요. 네, 읽기도 좋고 하늘을 넣지 않으시면 읽기가 잘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이렇게 다운으로 떨어져 가지고 언더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손 흔들지 마시고 핀트 정확하게 맞추시고 핀이 지금 어디 맞아 있습니까? 요 일대입니까? 그죠?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아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맞춰야 되거든요. 세세한 세기 같은 걸좀 갈고 닦으셔야 될것 같아요. 파주 50년 지기 벗을 소개합니다. 50년 지기 벗이 누구인가요? 건물 외벽 안에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데 이거는 흑백으로 했으면 참 멋있을 사진 같아요. 그죠? 흑백으로 하면 이것도 50년 전 손님이 누군지 전혀 파악이 잘안 됩니다.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그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산포에서 이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뭐 빛의 모양을 빛의 변화를 찍은 사진이에요. 인상파가 공부하듯이 사진기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님 필름 하나 티맥스. 어우 티맥스 필름 쓰세요? 티맥스 필름이라 역시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티맥스 쓰고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암실 장비 그대로 집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작가로 죽게 되면 제가 쓰던 장비들이 김홍희 미술관 같은데 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진 미술관 그러기는 쉽지 않죠. 박진영님 같은 사진을 또 바닷가에서 흑백 변환해 보고 석장 올리셨네요. 넉장 올려주세요. 그리고 토토로지 같은 사진 계속 올리시지 마시고 각기 다른 사진 올려주십시오. 외출 정성희님 전부 다 마이크 끼고 돌아다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요즘 내가 며칠 전에 본 우연한 사진 중에 어느 분이가 결혼식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식을 한 기념사진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발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인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찍었다. 응? 그 기념사진이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었노라, 너의 결혼식에 왔었노라를 증빙하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일반인들은 그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야, 그 사진적 발상. 그런 걸 사진적 발상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볼때 너무 정말 참, 야,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줄을 잘못, 잘 세워 찍다, 뭐 줄을 잘 맞췄다, 이런 거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상, 그런 생각, 그런 사진적, 발상,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입니까? 개발 제한구역. 대성사 골목길 또 골목길 나랑 같이 촬영 같은 분의 분도 있는 거죠. 촬영 같은 분은 안 나와야 되죠 사진에. 이거 강아지들이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신학승 모지 언약청의 신약. 조금 화면이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약간 화면 정리가 조금 미숙해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지가. 이 인물도 들어오려면 조금 더 들어와서 이렇게 막 가르켜 막아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마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뭘 방해하듯이 화면을 그죠?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타이밍을 잘 놓치지 마시고 샷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주일기님 청사포는 늘 변신한다. 청사포 제가 사는 곳이에요. 자주 가는 곳이에요. 청사포에 있는 가끔 내려가죠. 거기 있는 아구찜 집도 자주 가고 했는데 요새는 그래요. 청사포
그죠? 손 흔들지 마십시오. 손 기초적인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어 상어라고 불리던 그 호주의 유명한 골퍼 있잖아요. 그 이름이 무슨 노먼인가? 뭐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업료를 특별 수업 뭐 이제 한번 같이 라운딩 가는데 뭐 1억 이상의 돈을 내고 뭐 이거는 이제 들은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 촬영을 그 사람하고 아 저희 그 사람과 함께 골프를 함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홀을 돌든 9홀을 돌든지 18홀을 돌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낸 사람에게 딱 하나의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런 돈을 낸 사람들이 코치해 준거딱 한마디는 그거였대요. 머리 들지 마라. 헤드업 하지 마라. 공 따라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공을 치고 계속 머리를 유지하고 있으라. 공이 어디로 갔는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도 보면 그죠? 되게 기초적인 실수를 아마추어들은 예사로 하세요. 확대해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진이. 손 흔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관심 있게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대표창에 올라간 사진인데 사진 참잘 찍으셨어요. 일본 후지산이 올라오고 벚꽃이 올라와서 벚꽃이 우리나라 산이에요. 제주도산입니다. 일본의 국화는 일본의 나라꽃은 국화 아닙니까? 국화죠. 벚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본에 사는 후지산이 이제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안 올라 그러다가 그런 국수적이고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는 예술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참 높으시구나. 관용과 남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사진 좋아요. 아, 이번 빛을 읽어내는 느낌, 또 구성을 짝, 구도 같은 걸 잡아내는 느낌 참 좋습니다. 또 좋은 사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잡지에 올라간 사진들 보면 볼 때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손관중님, 소나무, 소나무를 자기 스타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배병호 선생님이 찍으시는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 새벽녘에 안개 낀 경주나 이제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안개 낀 상태의 소나무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맑은 날에 가서 소나무 찍으면 소나무가 찍히지 소나무의 기운 이런 걸 찍긴 참 쉽지 않거든요. 자기만의 독특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나 소나무 작가야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비병호를 너무 세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소나무 작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찰스 리님 코로나를 잠시 뒤로 한 채. 아, 이분 사진 참 좋아요. 보시면 정갈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스타일이 일단 고정이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화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뒤로 하고 잠시 벗어나서 강원도 여행을 단행했다. 우리 또한 그곳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이것은 천국이었다. 천국 같은 곳을 다녀온 찰리스 니님의 사진을 여러분도 함께 즐겼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복기 번스. 이게 진짜 착한 사진 올리면 죄송한데 파노라마를 한번 조금은 그냥 그림 접수 같지만 엄청 멋있는 곳이 착한 사진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죠? 이 파노라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거 자르셔야 되잖아요. 파노라마 하셔도 돼요. 정말 멋있네요. 왜 착한 사진, 스스로 착한 사진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착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과서적이고 통속적인 사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서 좋다고 하는 사진은 착한 사진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해 드릴 수 있어요. 나쁜 사진이 아닙니다. 좋은 사진이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봐서 좋다고 하는 사진은 교과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미의식을 관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세계로 못 나아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진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진을 하라. 이 말은 이해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진을 많이 본 사람, 사진의 전문가, 또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진으로 새로운 사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가끔씩 저희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방 착한 사진을 버려라 오픈방에 지금 한 600분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논쟁이 있어요. 착한 사진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실 때 착한 사진을 뭐 버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착한 사진을 버리는 것은 일단 교과서적이고 스탠다드한 사진을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찍고 난 뒤에 그 사진으로부터 탈피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착한 사진을 버려요? 착한 사진 찍어야 착한 사진을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봅시다. 임기론님의 사진을 또 이분도 사진이 정갈하게 찍으셨어요. 아, 느낌 있어요, 이 사진. 느낌 있어요. 화각을 만들 줄 아세요. 임기론님의 사진. 아, 좋네요. 임기련님의 아무 그저 그해 겨울 울진에서 그냥 그 제목이 그냥 겨울 울진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제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길어지네요. 골목 골목 연가 이 골목 연가 지금 나오는 이 골목들 꼭이 골목이 이 집구 골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골목을 너무나 많이 본 시선으로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끌지 못하죠.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골목을 너무나 같은 스타일로 너무나 같은 눈으로 찍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 막 그렇게 확확 와닿지 않죠. 아이고 또 골목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골목 사진을 부산의 MBC와 함께 골목 사진을 3년 동안 매주 방송하면서 찍었습니다. 예? 골목에 대해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남과 다른 골목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다 훈련하고 단련됐겠습니까? 계단만 보면 찍으시나요? 따뜻한 햇살, 빛이 내리고, 뭐, 암도 내리고, 빛에 반응하시는 것참 좋죠. 저도 빛에 대단히 반응합니다. 그럼 좀더 구도를 잘 이렇게 따시고, 자기만의 독특한, 따뜻한 느낌을 담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밤미트 선생님의 아이고 고양이 봐라. 밤미트 선생님 사진은 가끔 들쭉날쭉 하시긴 하지만 대단히 이 골목만 촬영하시는 그 열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으면 당연히 좋은 사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진 중에 좋은 사진 당연히 있죠. 그 사진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출판을 한다든지 전시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밤미트 선생님께서는 꼭 건강하실 때 책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